안녕하세요. 정형외과 의사 윤정용입니다. 이게 진짜 어렵죠. 골절 진단은 간단합니다. 뼈가 부러진 거죠. 결국 제가 골절이라는 거는 미세골절이든 금이 같은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. 그래서 골절의 개념인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근데 이제 골절은 중요한 게 뭐냐면 치료가 중요하죠. 이게 이제 미세골절이냐 금이 갔느냐, 진짜 골절이 됐는데 완전 골절이어서 각변형이 생겼다든지 길이의 변형이 생겼다든지 할 경우,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수술적 치료를 하느냐 비수술적 치료를 하느냐 통기부스를 하느냐 이런 것들 차이가 나는 거죠. 저 같은 경우는 미세골절이 제일 어려워요. 왜 그러냐면 미세골절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뭐 완전히 부러진 건 아니고 부러지긴 부러졌는데 한 뭐 반 정도 부러졌다든지 금이 갔다든지 할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. 또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금이 가도 체중 부하가 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어서 예방적으로 수술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리고 나이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 그 치료 다르게 해요. 만약에 3, 40대다 아니면 뭐 6, 70대다 활동을 해야 되는데 얘가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요. 통기부스를 하고 한 4주에서 6주를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X 찍으면서 벌어지니 안 벌어지니 이거를 계속 체크를 하면서 환자한테는 걷지 말라고 하고 목발을 줍니다. 그러면 이 환자분은 6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엑스레이 찍고 벌어지냐 안 벌어지냐를 초조해하면서 일도 일대로 못하고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 벌어지지 않는 거다 하면은 그냥 냅두죠. 기부스 잘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한 2주까지는 보시다가 뭐 4주까지는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, 아 이거는 벌어질 수 있는 확률이 뭐 20% 30%도 있으면 여기는 이런 이유 때문에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환자분한테 만약에 이거를 교과서상에서는 수술을 안 해도 되는 정도고 제가 봤을 때는 걷질 않든지 통기부스를 잘 하시면 잘 붙을 겁니다. 그런 이제 기부스를 해서 발목을 안 쓰게 되면 굳을 수 있는 단점들, 또 그 이후에 재활치료에 대한 단점들, 심리적인 그런 단점들, 그 다음에 수술을 했을 때 또 수술에 대한 비용이나 또 수술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단점들,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환자들한테 저는 어느 정도는 그런 선택권을 좀 드려요. 그러면 환자들도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말에 한 일주일 정도 조심하다가 그게 힘들어서 와서 그냥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, 보통 환자들이 수술하고 기부스를 하면 보통 이러고 와요. 쓰면 안 되는지 알죠. 손목 골절 수술하고 기부스를 여기까지 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. 그냥 간단하게 기부스하고 그냥 손 쓰세요. 훨씬 편할 겁니다. 수술이 오래 걸리는 수술은 아니고 요 정도면 금방 잘 맞출 수 있고 맞춰놓고 잘 쓰세요 하면 2분은 한 6주 정도 지나잖아요. 손가락 젖고 자요. 가장 많이 굳는 관절이 어깨랑 팔꿈치거든요. 계속 이렇게 굳게 있으면 손목 굳고 뭐 손도 이거 쓰면 안 되겠다 생각하죠. 보존적 치료를 하니까 팔꿈치도 굳고, 그러고 나서 6주, 8주 지나면 막 손은 다 굳어있고 팔꿈치도 굳어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장단점은 환자들한테 잘 설명을 해주고 환자랑 같이 이제 상의를 해서 그런 골절 수술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보존적 치료를 좋을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. 네, 오늘 감사드립니다. 원장님. 네, 감사합니다.